우리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 보시면 반복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많고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데 오늘 한 두 가지 정도에 초점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도 그러하고 기도도 그러한 것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제사와 기도 안에서 차이를 좀 찾아본다면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꼭 제물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사와 기도를 비교해 본다면 제사가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물도 준비해야 하고 그 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제단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로 또 나아가는 수고가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는 어디에서라도 할 수 있고 어떠한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가 제사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는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사는 아주 화려해 보이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고 더 인정해 주실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게 노력과 수고가 더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이겁니다. 종교적인 의식,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너희 마음이 어떠하냐? 너희 중심이 어떠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보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자 출애굽시키실 만큼 예배는 제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어느 국가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너희들의 삶이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너희가 경험한 대로,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너희 자신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기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사보다 초라해 보이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가 자신의 삶에 정직하게 몸부림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올 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담고 삶을 담아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했습니다. 이러하듯이 정직한 자의 기도 안에는 철저한 회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이 어떤 길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또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길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 세 번이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솔직하게 숨김없이,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피해갈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자신의 그 솔직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기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는 정직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 안에 또한 함께 포함되어야 될 것은 순종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결단, 헌신, 그것이 필요합니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예배에 정직한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뜨거운 예배가, 그리고 헌신과 결단하는 그 순교적인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을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역사가이자 저명한 사회 사상가인 막스 러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가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것,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도 누리지 못했던 어떤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안에 기쁨도 함께 누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리고는 있지만 어쩌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빛나게 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타브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기쁘고 행복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를 우리가 서로 마주보게 됩니까? 딱 만났을 때 어떤 분은 발을 본다든지, 만났는데 뭐 머리카락을 본다든지, 이런 분은 별로 없으신 거예요. 보통 어디를 보죠? 눈을 바라보거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딱 봤을 때에 아주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오늘 얼굴 참 환하게 보이신다. 오늘 어떤 얼굴에 좀 이렇게 수심이 있어 보이신다. 이 바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혹시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얼굴이 환하게 보이실 때는 그렇게 묻지요. 반대로 얼굴이 조금 어두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편찮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하죠? 얼굴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묻는 것에 합당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얼굴이 이렇게 환하신 분은 그렇게 기쁘거나 행복했던, 또 즐거웠던, 뭐 그런 상황들을 듣게 되죠. 반대로 그런 웃는 얼굴이 아닌 얼굴에서는 속상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좀 불편했다, 몸이 좀 아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얼굴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거울이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죠. 내 생활 속에 있었던 것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쁜 생활이 있었으면 내 마음이 기뻐서 기쁘게 드러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그것이 마음에 그대로 남아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현자 키케로는 모든 것은 얼굴에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사람의 얼굴 근육이 있는데요,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근육이 22개가 있답니다. 저도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떤 지구상에 있는 동물보다 많은 숫자의 그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22개씩 가지고 있는 이 근육 중에서 속이는 근육, 잘 속일 수 있는 이런 근육이 발달한 곳이 입 주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그리고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입이잖아요. 그래서 통제하기가 쉽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근육은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얼굴 근육 중에서. 그런데 반대로 거짓말하기에 참 약한 근육이 있대요. 내가 거짓말하는 통제가 잘 안 되는 근육,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시인 토머스 와이엇은 눈은 마음의 배신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미소를 띠면서 슬픔을 어느 정도 숨길 수 있는 사람도 눈을 통해서 마음의 슬픔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 눈보다 더 정직한 근육이 있다고 해요. 얼굴에. 그건 바로 이마라고 합니다. 슬픔, 죄의식, 두려움, 걱정, 이러한 것들이 이 이마의 근육을 통해서는 거짓된 것들을 숨겨낼 수가 없답니다. 실험적으로 10%에서 15%밖에 되지 않는 사람, 그 정도만 숨길 수 있는 것이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건 우리의 영적으로, 또 육적, 전인격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그렇게 인도해가죠. 그리고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얼굴, 기쁜 얼굴로 그렇게 빛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잠언 12장 25절에도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이렇게 표현했고요. 잠언 17장 22절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번뇌라고 하는 뜻은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서 괴로운 거, 그 번뇌입니다. 근심은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거죠. 근심이 계속되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힘이나 의지를 잃어버리게까지 하고 결국 삶의 의욕을 상실케 만듭니다. 사람은 비록 육체가 상해도 심령이 건강하고 즐거우면 그 육체 상한 것들을 회복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건강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병을 이겨낼 수 있단 말씀이죠. 그러나 마음이 근심으로 인해서 고장나버리고 상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했습니다.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지식의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는 지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이걸 바로 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는 지식은 내 인생은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내 인생에 실패라는 것은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실패했다라는 말을 절단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참된 즐거움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즐거움을 얻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죠. 항상 웃음을 띨 것입니다. 빛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나만 힘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내가 기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쁘죠. 내가 복 있는 자로 마음이 즐겁고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있게 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마음이 기쁘고 얼굴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도 막 전파됩니다. 마음의 즐거움도 이렇게 막 전파돼요. 막 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내 마음에 복음의 복된 소식이 가득하면 주위로 이렇게 전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루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우리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하온 것은 우리의 예배 안에 감동이 새롭게 더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안에서 결단과 순종의 걸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얼굴에 환한 빛을 통해 이웃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